우리 윤석천의 쓴소리 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예. 예. 자,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부터 좀 여쭤볼까요? 제가 해드립니다.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죠. 예. 한국 수산물들 안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거기다 이제 그쪽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딴 나라에서 수입된 가령 뭐 수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비싼 가격에 팔릴 수가 있겠죠. 네. 뭐 그 당장 우리가 눈에 띄는 가시적인 그 어떤 불리함,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 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벌써 뭐 일부에서 소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와. 예, 천일염 가격 같은 것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소금 사재기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먹거리 문제는 국민 건강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의 문제인데, 네,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 네, 사실 그거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 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내 소비가 엄청난 타격을 보겠네요, 진짜. 아무래도 그 수산물 업계, 수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에이. 저도요. 저도, 네,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 평론가님도 한 인간이라는 육체와 생명을 태어났는데, 그거 회 먹겠습니까, 정말? 아니, 저, 뭐, 10명 중이면 8명, 9명 그걸 먹겠냐고 그러면 먹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진짜. 버림직하니까 안 먹게 되겠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IMF가. 네. 네네네. 아시아 주요국 기업 부채 부실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여기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 배경과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5월 29일 날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네. 일단 아시아 주요 12개국을 조사한 겁니다. 아시아 전체 국가가 아니라요. 네. 거기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을 경고했는데요. 예. 기업 부실을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갖다가 부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갖다가 뭐 전문 용어로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네네. 당연하죠. 뭐 자신들이 영업을 해서 비즈니스에서 1년 동안 이익을 냈는데, 예, 그 이익 가지고도 이자도 못 갚으니까 이건 부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은 기업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의 20.1%에 달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세계 평균은 16.8%고요. 어, 그래요. 아시아 평균은 13.95%니까, 네, 이게 훨씬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이게 20%를 넘는 나라가 인도, 네, 태국, 네, 중국, 네, 인도네시아, 네, 그다음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인도,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은 사실은 선진국이지만 경제국으로 놓고 그럼요. 예. 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한국이 거기에 꼈다는 건 좀 부끄러운 수치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IMF에서 주장하는 건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특히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런 산업군들이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네, 건설, 어,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그 PF 사태 때 봤던 것처럼, 예,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IMF가 이제 경고를 한 거는 뭐냐면 현재의 어떤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예, 일부 기업은 이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평론가님, IMF 하면 우리가 과거에 1900몇 년도입니까? 97년인가요? 예, 예, 외환위기가, 예, 기억나는데. 네네네. 예. IMF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리고, 네, 한계 기업, 상당수 기업이 한계 기업이고, 그런, 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경고한, 네, 것은, 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거는? IMF에서 경고한 거는요? 이제 의미가 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뭐 한국의 그 상장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네, 올 1분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네, 우려스러워요. 어. 일단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체적으로 19조 원에 못 미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 대비 6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순이익이. 엄청나게 줄었네요, 정말. 네, 코스닥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년, 예, 동기 대비 42.2%가 줄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나마. 사실은 그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소기업 60%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네. 영업을 해서 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자를 못 갚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이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시에 상장된 중소기업이라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인데 네. 상장되지 않은 조그만 기업들. 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이게 현재 우리나라 가계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네. IMF가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어떤 그 풀뿌리 기업들의 상황, 네. 그 풀뿌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 주식 시장에도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다. 현재 전부 주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식 시장은 뭐 생각보다는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는데요. 버티고 있어요. 단지 이제 예,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뭐 상장된 기업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실적이 못 미치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형편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예예. 예, 예. 아 참. 자 그런데 네. 이 윤석열 네.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라든가 관련 부처라든가 아니 이런 네. 정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서야 되는 것인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예. 굉장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만연화된 건데 네. 원래 그 정석이라고 한다면은 예. 사실은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죠 예 네, 장기적으로 어떤 한국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위험하다고 그러면 빚을 더 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PF 사태 때 봤던 것처럼 네네네. 뭐 건설사들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쪽에 예. 빚을 더 내줘서 네. 지금도 빚을 못 갖고 있는데 빚을 자꾸 더 내줘서 네. 어떻게든지 지금 그 일단 망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네. 어떤 단기적인 요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렇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있어서 재정 확장 정책을 핀다든가 정부에 네네. 갖고 있는 돈이나 예산을 갖고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상식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맞는 방향이죠. 왜 그러면 네.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될 때 네. 특히 가계와 기업의 가계는 이제 소비 여력이 없고 예. 기업은 투자 여력이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아. 적자가 심화되고 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가령 예. 뭐 일단 그 취약계층에다가는 그 뭐 가령 뭐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예. 그분들 같은 경우 그걸 인해서 소비를 할 거고요. 바로 쓰겠죠 그분들. 예,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 생산이 늘어나고 많이 네. 팔릴 테니까요. 네. 이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광급공사라든지 예. 안에서 뭐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 환경을 갖다가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네. 환경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경기 둔화하고 경기 침체 양상이 둔화될 때 정부마저 허리끈을 조이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진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평론가님? 이제 망하게 되면은 파산을 예. 하게 되면은 다시 사업을 하기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것이고. 거기에 지금 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도 날아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다른 예. 나라처럼 굉장히 그 GDP 대비해서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재정 한 상태를 쓸 수가 없겠죠. 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제가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44%에 불과하니까 네. 그런 여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여력이 왜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럴 땐 하여튼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가동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전에 예. 예, 정부가 예, 예. 마중물을 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넘어가고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봐왔던 것처럼요. 예. 그러면 그게 그 정부 부채를 갖다가 다시 완화시키는데 하나의 기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정부는 이상하게 지금 재정 건전성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재정 확대 전체를 갖다가 꺼리는 걸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그래서 야당에서 추경을 하자 그래 여당은 안 된다고 그래.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도대체. 그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니 거꾸로 가 야당에서 야 너무 하지 마 이러는 게
원칙인데 추경하자 그러면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에 문재인 예. 정부에서 일했다.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무역 수지 적자가 15개월째다 뭐 그러면서. 예. 지금 뭐 그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 최장기간 IMF 15개월 연속 적자이죠. 네. 그 경기는 지금 사실은 엉망이죠. 물가는 굉장히 높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기재무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라는 걸 갖다가 뭐 얼마 전에도 뭐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그 거기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 대책은 제가 생각하기엔 딱 하나예요. 지금 네. 뭐 재정 확대 정책을 갖다 꺼내는 이유는 네. 사실은 뭐 정부가 돈을 풀면은 그나마 잠잠해져 있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다시 폭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 지금 많이 둔화가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4.3%로 예. 어쨌든 둔화가 됐으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어떤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거다. 네.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기업들, 또 중소, 영세 기업들, 또 중소 기업들, 단계 기업에 몰리고 있는 기업들은 그럼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겠네요. 막은 길만 이렇게. 뭐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각자 도생,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금 뭐 대기업 위주,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주요 산업군 위주로만 해가지고 정책의 발동으로 가령 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그 세액을 갖다 깎아준다든지 네.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어떤 감세 정책들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중간에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진짜 풀뿌리 기업 자영업자들은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윤석열 눈에는 그냥 대기업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기업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른 중소기업, 기관,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애국자 같은 중소기업가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평론가님, 네, 네. 시간이 좀 네.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네, 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밥상 네. 물가, 먹거리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뭐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3.3%로 둔화가 됐는데요. 네. 먹거리 물가는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였고요. 예. 가령 뭐 잼은 뭐 35%, 네. 어묵은 20%. 어이구. 라면도 뭐 라면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뭐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5% 정도나 올랐습니다. 라면도 못 사 먹겠더라고 진짜.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하면은 네. 먹거리 품목 10개 중에서 무려 8개의 물가가 10% 이상 상승한 거고요. 이야. 뭐 서민들의 술 맥주와 소주 가격도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맥주는 2년 전보다 6.7% 올랐고 네. 소주도 한 9.7% 한 10%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것이 결국은 그 저런 부분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스라든가 전기 그리고 어떤 에너지 자원이 이제 가격이 상승되면서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이나 밀 등 곡물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다만 이거는 작년 얘기예요. 네. 아. 작년 연말부터 에너지 가격이라는 곡물 가격이 확연히 내렸고요. 네. 이미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러는 전기료 거군요? 가스료 인상이 후폭풍이라 봐야 합니다. 아. 5월 물가 상승을 이끈 건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인데요. 이게 예. 작년 동월에 비해서 23.2%가 오른 거고요. 예. 이 전기 요금, 가스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올리기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40에서 5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오른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제품 가격이 어떻게든지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왜 그러냐면 과자를 만드는 공장, 라면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네. 사실은 전기료가 가스료가 올랐으니까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 또 식당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당분간 오른다. 네. 일단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좀 하락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이 공공요금을 올리는 그 후폭풍이 네.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예. 외식 하기도 힘들어지지만은
구멍가게 가갖고 라면 사갖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합니다. 예. 정말.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오늘 정확한 분석 또 예측과 진단해 주셔서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